이거 누르면 물 나옵니다. 확 튀어요. 아, 또 달라 그러네. 나 피해 쓰려고. 아, 이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네요. 이런 건 파주에만 있는 건데. 네? 손이 다네. 이게 다긴 다는데. 키가 커졌나? 이게 다긴 다. 네. 아직도 내가 성장판이 열렸나 봐.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 인천 서구 불로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에 8세대 하나짜리 빌라고요. 보시면은 주차공간 이렇게 100%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 상당히 넓으니까 주차하시고,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3룸인데 방들이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담보 실입 2000. 오.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불로동에 나와 있고요. 네. 아직 오픈 안 한 현장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이에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신발장 세 칸 들어가 있고요. 네. 아래쪽에 띄움 시공, 그리고 벽면 쪽에는 템바보드 마감에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보시면은 전실이 다른 데보다 사이즈가 넓습니다. 어, 맞아요. 네, 동시에 한 두세 명 정도 동시에 신발을 가르쳐줘도 충분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뒤쪽에는 삼연동 중문이고요. 철제 프레임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보시죠. 네. 자,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되어 있고요. 어? 거실 사이즈가 4m 10. 어,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고요. 네. 보시면 위쪽에는 에어컨 옵션, 그리고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고요. 이쪽 아트홀 쪽에는 보시면은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이 반대편에 이 소파홀 쪽에는 그냥 벽지 마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실리팬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더 시원시원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지금 카메라 바로 옆에는 안방이고요. 나머지 공간이 있는데 요 뒤로 한번 돌아서 주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이쪽이 주방이고요. 주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강이 뭐 주방 끝까지 가나요? 어우, 주방이 너무나도 좋아. 네. 주방이 보시면 이쪽에 딱 식탁 자리, 아, 4인용 네. 식탁 자리, 식탁 등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편이 냉장고 자리인데 대형 사이즈 냉장고 두 개 자리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쵸? 냉장고 들어가고요. 이쪽에는 이제 키 큰 장으로 해갖고 시공 들어가 있고요. 이게 보시면 기역자에다가 이렇게 조금 꺾였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상판 조리대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인덕션, 그리고 이쪽에 사각 싱크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조 걸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컵 세척기예요. 컵 눌러, 세척기. 아, 해보세요. 이거 누르면 물 나옵니다. 네. 아, 확 튀어요. 네. 자, 위쪽에 보시면은 위쪽에 네. 상부장은 베이지 톤으로 마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 하부장 같은 경우 우드 톤 리바트 걸로 사용을 했고요. 이쪽에 빈 공간 보이잖아요. 네. 여기는 식기 세척기 자리예요. 아. 식기 세척기 이쪽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좀 신경 썼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콘센트들을 이렇게 이쪽에다 좀 놔둬가지고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조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 신경 진짜 많이 썼네요. 이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네요. 이런 건 파주에만 있는 건데. 네? 파주. 아니, 파주에도 없어, 이런 거. 아, 그런가? 이거 컵 세척기 나 못 봤어, 파주에서. 아. 그런 거 못 봐. 없어, 거기는. 주방에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2번 방, 3번 방, 욕실입니다. 2번 방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이고요. 오. 사이즈 3m 20, 그리고 3m. 사이즈 좋습니다. 2번 방이 이렇게 커? 네. 2번 방이 웬만한 안방 빰따구를 빠박 때릴 정도의 사이즈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네. 지금 위쪽에는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방이 크다 보니까는 붙박이장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퀸 사이즈 침대 있잖아요. 큰 침대가 들어와도 공간이 남는다는 거. 그 정도로 큰 2번 방이고요. 이중 샤시로 해갖고 잘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여태까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집 모든 바닥 전부 다 타일입니다. 전부 다 방도 타일이에요. 전부 다 타일 마감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편에 보면은 여기 메인 욕실인데 욕실 보시죠. 자, 욕실 같은 경우에는 뚱뚱한 구조로 나와 있어요. 네. 예, 상당히 깊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위쪽에는 골드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코너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창이, 메인 욕실에 이렇게 창이, 환기창이 들어가 있어서 환기나 이런 거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거울장이 와이드한 거울장이에요. 큰 거울장으로 이렇게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실린 타일을 써서
이 욕실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메인 욕실 보셨으니까는 3번방 보시죠. 자, 여기가 3번방이고요. 사이즈는 3m 2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 50. 오. 3번방인데 길이가 3m 20이에요. 와, 대박이네. 상당히 길고요. 여기는 뭐 침대 여기다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 두셔도 되고, 뭐 책상을 여기나 이쪽, 아무렇게나 두셔도 될 것 같고요. 3번방이 다른데 일반 3번방에 비해서 거의 한 70cm에서 60cm 이상은 큽니다. 지금. 크기도 크고, 그러면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으면 다용도실도 클 거 아니에요? 아우, 여기도 크죠. 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야, 뭐야. 사이즈가 긴데 폭도 좋아. 오. 예, 폭도 상당히 좋고요. 수도가 보시면은 이쪽에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세탁기 같은 거 이쪽에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개성 거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면에는 포인트 타일 들어가 있고요. 벽면 쪽에는 탄성 푸트 마감, 그리고 이중 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빼고 전부 다 봤는데요. 안방으로 보러 가시죠.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오! 안방 사이즈 3m 30, 와. 3m 50. 대박. 사이즈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안방 사이즈가 너무나 좋네, 크기가. 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퀸사이즈 침대, 그리고 파우더 공간 뭐 이런 거 다 두셔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그런 자리는 또 따로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조명을 하나, 포인트 조명 하나 두셨네요. 네. 네, 이게 뭐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화장대 자리라고 볼 것 같아요. 화장대 자리요? 뭐 화장대든 뭐 아니면은 이쪽에다 침대 두시고 머리맡에다가 아, 그것도 독서등 있다? 같은 거. 오. 독서 뭐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네. 네,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창호가 이렇게 낮아 있는데 여기가 남향입니다. 남향집. 아. 거실하고 그리고 여기 안방, 그리고 저기 3번방 이쪽은 남향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저기 2번방 같은 경우는 남동향 쪽이에요. 저쪽은 네. 남동 아침해가 들어온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죄송한데 네. 저쪽은 뭐예요? 어디 이쪽이요? 블록 네. 뭐 이렇게 뭐가 특이하게 그러니까 뭐 하는 여기가 이제 안방 옆에 있는 드레스룸인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갖고 되어 있고요. 이 유리가 불투명 유리에서 좋은 것 같아. 안에가 아, 안 보이니까. 와, 드레스룸이다. 와. 이 안쪽으로 해갖고 드레스룸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파우더 자리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럼 저게 베드월 자리를 이렇게 빼는 거구나. 하여튼간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에다 아마 그렇게 둘 것 같고요. 뭐 시스템 장으로 이렇게 설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드레스룸이니까는 환기창이 필요하잖아요. 네. 환기창 들어가 있고, 이 공간 자체가 좁지가 않아요. 웬만한 오. 드레스룸 크기 있잖아요. 네. 웬만한 큰 드레스룸 크기 많아요. 사이즈가 아, 상당히 맞아요? 좋게 잘 나왔고요. 지금 바로 옆으로는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와, 욕실이 깔끔하다. 욕실이 오. 이거 메인 욕실이다. 어, 그러네. 와, 너무 크네. 사이즈가 진짜 메인 욕실이에요. 이거 말로만 메인 욕실이 아니라 진짜 메인 욕실 크기고요. 네. 요게 고가 높잖아요. 네.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이게 손이 다른 데도 있거든요. 좁아두면. 네. 아, 근데 손이 다네. 이게 다긴 다는데. 키가 커졌나? 이게 다긴 다. 네. 아직도 내가 성장판이 열렸나 봐. 아, 나. 자, 위쪽에 이제 골드로 해갖고 마감 들어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세면대랑 변기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가 조금 낮은 변기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변기나 이거 조금 낮은 변기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 따로 단독으로 나져 있고, 여기다 수납장, 그리고 화이트랑 골드를 되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고요. 인테리어를 되게 신경 많이 쓴 집이에요. 상당히 진짜. 야, 드레스룸도 이거 타일로 다 해놨네.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의 모든 공간 봤고요.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 불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불로동 잘 모르시는 분들 간혹 있으세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 검단 신도시 있잖아요. 네. 바로 옆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지금은 인천 서구지만 여기가 검단구로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더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지니까 행정구역이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여기가 인프라면 인프라, 그리고 인구면 인구, 그리고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방 3개인데 전부 다 컸거든요. 이게 네. 지금 실평수가 거의 30평 가까이 돼요. 이게. 네. 실평수가 그만큼 상당히 큰 집이고요.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요 주변으로 해갖고 일산대교 교통편도 지금 공사 중이고요. 네. 이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700세대가 있는 자리까지 같이 있는 아주 중심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여기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3억 초중반입니다. 네. 3억 초중반이고요.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보로 했을 경우에 2천에서 3천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2천에서 3천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했을 때 넓은 방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오늘 현장 너무나도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오늘의 현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